네, 까만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수요일 도시생 지원센터 아주 북적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수일동 도시재생 송년회가 있는 날입니다. 난리 부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드립 치셨어요. 대본에 없는 말이었는데. 올 한 해 살기 좋은 수일동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온 주민들이 즐거운 마무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양한 주민 공모 사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요. 빨간불 아들팀의 김희롱.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민 공모 사업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주민 공모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 공모 사업은 수일동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사업입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해보는 아주 뜻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된 2018년 하반기 주민공모 사업이 무려 12가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네. 수요일 이동은 골목길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집을 나서면 골목길과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목을 가꾸는 사업이 있답니다. 네,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골목 가꾸기를 기획하고 실행해서 골목마다 특색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는 가꾼 골목 사업, 골목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앞 골목이 깨끗하고 특색 있는 곳으로 변하면 동네 분위기도 좋아지고 주민들 기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앞 골목에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가꾼 골목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네, 마을 사람들에서 꿈꾸는 마을 식당 사업입니다. 네,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그리고 행복한 마을 식당, 줄여서 소행당이라고 이름 붙여주셨는데요. 소행당을 꿈꾸는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친환경 식재료 많이 사용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대표 제안자, 저 사회자분이신데요. 네, 대표 제안자께서 보내주신 홍보 멘트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바른 먹거리도 알아보고 건강한 요리도 만들어 봐요. 마을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벌써 참여하신 겁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어서들 오세요. 잘 썼네요. 제가 좀 보내주셨어요. 잘 썼네요. 네, 느낌표가 난무하는 지금 골목인데. 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식당에 대한 이해와 선진지 탐방 그리고 밥상 나눔으로 진행되는 정이 넘치는 마을 식당 사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역시 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을에서 다른 먹거리를 나누며 더불어 이웃 간의 정도 나누는 마을 식당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마을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나면 차 한잔 생각나시겠죠. 그럴 때는 별이 빛나는 마을 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이 빛나는 마을 카페? 참 예쁜 이름인데요. 마을 카페 운영 실무와 함께 별자리 심리 상담을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차도 마시고 별자리 심리 상담도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일일 별자리 카페도 시험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별자리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니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커피와 홍차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네, 별자리 심리학과 심리상담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마을카페 창업과 운영에 관심 있는 분은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달라고 하시니까요. 네, 별이 빛나는 마을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꿔차는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는 맥주 한 잔이 땡기는데 이것도 마을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수제 맥주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제 맥주로 마을 사업을 꿈꾸는 팀인데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동네에서 시음회를 진행해서 맛으로 인정을 받은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그냥 맥주 돌리는데요. 네. 우리 마을에 맥주 양조장이 생기겠는데요. 수제 맥주에 관심 있는 주민이시면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하니 수제 맥주팀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국내에서도 강서, 대강, 해운대, 서빙고 맥주 이렇게 지역 수제 맥주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빨래꽃 IPA가 만들어지는 날을 기대해 보고요. 다음은 어떤 사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먹거리뿐만 아니라 집수리도 이제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수요일도 집수리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집수리 학교는 말 그대로 집수리 기술 습득 교육을 진행하고요. 앞으로 집수리 자원 발굴을 통한 집수리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을에서 집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기분이네요. 집수리가 걱정이셨다면 함께 배우고 함께 고치는 우리 동네 집수리 학교에 입학하세요. 사실 집에 소소한 부담이 나면 많이 난감해지시잖아요. 저도 결혼한 다음에 처음으로 신분대 수도꼭지를 교체해봤는데요. 집수리학교 입학하면 소소한 집수리는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동네에서 함께 건강해지는 우리 마을 건의와 강의 모임입니다. 건의와 강의가 모여 건강해진다는 센스 있는 장면이 돋보이네요. 네, 우리 마을 건의와 강의 모임은 특히 노년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도시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어르신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먹거리의 집수리를 건강관리까지. 아, 다음 사업은 뭔지 궁금한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전통 꽃차, 발효식품 등 아이템 관련 사업 개선과 공예 상품을 개발하는 꾸마모입니다. 팀으로도 좋겠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만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빨래꽃 특산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네, 꾸마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리새 공연할 때 다 나와서 춤추고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부를 좋아하는데요. 수요일 통해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타를 배울 수 있는 모임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본만 땅 기타 교실입니다. 기초부터 기타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연주회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함께 배우고 연주하면 기분이 만땅 좋아질 것 같은데요. 다들 집에 쉬고 있는 기타가 있는지 찾아보셔서 같이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회 오빠 시절에 기타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때를 놓치고 아직 기타를 못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만 딱 기타 교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보물을 찾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마을 해설장 팀이 준비한 마을 기고 우리 동네 보물찾기 모임입니다.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마을 자원을 찾아서 기록하고 소개하는 활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동네 보물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동네를 더 알고 싶은 분들도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마을 해설사팀은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이미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수록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에서 공부도 함께 하자 이런 모임도 있다면서요? 네, 생활에서 유토피아 원정제 들어보셨나요? 생유원정대인데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식들을 주민들이 직접 학습하고 논의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수혜동을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생활 속 유토피아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동화 파랑새에 보면 주인공들이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꿈에서 깨고 나니까 머리맡 세상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을에서 생활 속 유토피아를 함께 찾아보는 일 참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동네 청년들이 준비한 모임이니까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공부하며 이야기를 나눈 생유 원정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소개할 사업이 남았나요? 네,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바로 빨래풀 라디오입니다.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 팀이 있었네요. 빨래풀 라디오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을의 이야기를 만드는 모임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소식을 만들고 들려주면서 수요일 동안 마을 방송국을 세운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공모 사업들처럼 우리 동네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니, 강금석 선생님은 이미 마을 라디오 교육 수강하셨잖아요. 그래서 선배 DJ로서 빨래꼴 라디오 홍보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 재생에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사행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도시 재생 저희가 같이 한번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도전! 시! 시작이 강이다! 재! 재미있게, 즐겁게, 유익한! 세! 생활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빨래꼴 라디오! 아이캔디!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빨래꼴라디오 마지막으로 수일동을 살기 좋게 바꿔나갈 2018년 하반기 주민 공모사업을 전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소개해드리고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동네 밖에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동네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12개 주민 공모사업이 마무리되면 와, 수일동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많은 주민들께서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요.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도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 올해 수고 많았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힘찬 박수 보내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해 북한선반장 김일웅 월드 비즈니스단 강금수